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자, 6월 27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한번 치면서요. 우후, 나는 할 수 있다. 기분 좋다. 오늘도 잘 될 거야. 화이팅. 자, 오늘도 하루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해보면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뇌는요, 모른답니다. 뭐를 모른다? 일부러라도 화이팅, 하하, 기분 좋아,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런가? 이러고 뇌가 믿어버린다 그럽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수시로 쉽지 않을 겁니다. 닥터키는 아주 편안해요. 이제 이거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그죠? 저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겨낸 게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과 명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전일 해외 시장은 역시 보합권 내지는 약간 약세였습니다. 자, G20이 이제 내일 개최되는데요. 중국과 담판은 29일 날 한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G20에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0.04% 하락, 나스닥은 0.32% 상승 마감했고요. 반도체 지수 3.21%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독일은 0.14%, 그리고 중국 상해는 60일권에 저항해서 좀처럼 현재 돌파는 못하고 있는 상황. G20에서 만약에 호재의 발언이 나온다면 위로 뚫을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처질 겁니다. 지금 6월 말은 윈도우 드레싱인데 분기 결산하는 6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폭의 매도는 기관 외국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주말에 해필 또 이 G20가 개최되니까 금요일날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가벼운 종목군들, 테마성 종목들이 시원찮게 움직인다면 다 청산해야 돼요. 지금 닥터케이는 5G하고 통신, 핸드폰 쪽으로 코스닥을 살짝 편입했는데, 어저께 또 코스닥이 좀 괜찮았으니까 오늘 보고 시원찮으면 바로 장 초반에 대응해야 됩니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아시겠죠? 코스닥 잘못하면 밑으로 꼬꾸라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만 5G 휴대폰 이런 쪽에 기관들 물량 들어왔던 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드레싱 있기 때문에 6월 말 지나고 난 다음에 매물 제법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먼저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 상황을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 강세, 그리고 야간 선물시장 먼저 한번 잠깐 체크하고 이어나가죠. 우리나라 상승 마감했습니다. 0.25%. 기관 외국인 한 200개 정도 선물 매수해주면서 상승 견인했고요. 콜옵션 플러스 12% 정도, 풋옵션 11% 정도 마감했고, 현재 미국 선물 상황 보자면 약보합, 강보합 이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G20에서 시진핑, 푸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겠다. 김정은은 만날 생각이 없다. 다른 루트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 시진핑 그리고 푸틴과 만나기로 되어 있다. 자,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나버린 한반도 문제, 중재적 역할 잘 하겠다. 그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미국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G20에 대한 관망세도 있습니다만,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한 발짝 물러난 그런 발언했죠. 뭐라고 발언했는가 하면, 워딩을요, wait and see. 자, 한 발짝 조금, 그죠? 너무 지금 금리 인하 자꾸 독촉하는데 조금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주춤한다. 왜냐하면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자꾸 될 우려가 있고, 경기가 악화될 상황이 보여져야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 마련인데, 여기 밑으로 처질 때쯤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스탠스를 금리 인하 강하게 하겠다는 스탠스에서 약간 한 발짝 빼니까 또 이제 주춤주춤. 자,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이란에 대해서는 전쟁 만약에 나면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U에 대해서는 애플 고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합니다. 본인은 정작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공용 IT 기업들을 자신은 압박을 할지 몰라도 다른 나라 EU에서 그렇게 한 건 불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준입니다. 파월 의장 대신에, 심지어 이렇게 워딩을 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 대신에 마리오 주라기 ECB 총재를 그 자리에 앉혔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날선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해줘야만, 자, 여기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에서 하나의 카드로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만 추가로 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은 대통령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죠?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다 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도 만만치 않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고 지금 문우신 재무장관이 한 90% 정도 중국과 무역협상 완료되어 있고 협상을 완료지을 수 있는 카드도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장 초반 괜찮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인터뷰에서 만약에 중국이 협상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세 여전히 때릴 거다라고 또 급박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또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오신 분들은 아침 굿모닝 인사 한번 하면 좋겠죠. 누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뉴스 좀 보자면, 자, 비트코인이 1,400만원을 돌파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상화폐 내지는 블록체인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도 상당히 관심 가지고 있고, 카카오도 증권업계에 진출하는 것이 정부의 조금 완화, 규제 완화를 하는 것과 동시에 블록체인 쪽으로도 업체 인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새로운 가상화폐 선보이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도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광고 지금 카톡 중간에 나오고 있죠. 광고비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업계에 진출,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등등 사업 다각화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모양이 괜찮아요. 자, 그리고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좀 적용하자라고 회의에서 안건을 제시했는데 이거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위원들은 퇴장. 자, 이거 최저임금 부분이 조금 원만하게 잘 되어야,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내년에는 최저임금 동결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아니면 올라도 소폭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편법으로 자꾸 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본 취지는 최저임금 좀 올려서 근로자들 소득을 조금 늘려서 그 가처분 소득으로 인해서 다시 소비를 진작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그게 기본인데요. 편법 쓴다 이거죠. 최저임금 높으니까 알바 줄여버리고 회사에서도 52시간 근무제 이런 거 하면서 근로자들을 더 여가 전용도 하고 더 추가로 고용하라는 게 핵심인데,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물가가 좀 올라간다는 비판도 있는데 과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의 왕세자가 방한했고요. 5대 그룹 총수가 삼성의 승지원에서 간담회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자, 삼성, 현대차 그룹, SK, LG, 롯데 그룹 총수들이 만나서 간담회 가졌고요. 한국과 사우디는 수소차 신산업에 10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MOU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중동 특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제 수소차가 넥소가 중동으로 수출되는 상황이 있다,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제가 뉴스를 봤어요.
좀더자세한것은나중에뉴스가나오든지하면또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자꾸기침나네요자뉴스는 그정도하시면될것같고요자여러분들께하나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닥터케열심히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아침에일찍일어나서여러분들께조금이라도더많은내용들을브리핑해드리고좋은방송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으니까여러분들사랑이필요합니다좋아요도좀눌러주시고요주위에주식에관심있어하시는분계시면SNS 조금날려주십시오한번날렸다고그만날리지마시고요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트위터날려주십시오닥터 K 라고유튜브에치면바로검색이가능하니까요 그리고혼자하시기힘드신분계시면유료채팅방운영중이니까같이하시면되겠죠도움될수있다저는확신을갖고있습니다자전일하루하루냉탕온탕을왔다갔다합니다자무슨말이냐면그리고하루안에서도등락이심하게나오면서투자자들의혼쭐을빼놓고있습니다뭘로선물로그죠외국인선물로혼쭐을빼게만들거든요그래서상당히지금비교적바닥권에서는상승했습니다만코스닥은강하게지금밀리고있는상황이고테마주도조심해야된다고계속누차말씀드리고있고요자코스피전일기관외국인쌍끌이매수세들어오면서코스피뭐그죠그만그만했고요코스닥은기관외국인쌍끌이매수세들어오긴했으나상당히지금왔다갔다등락이심합니다자그에비하면선물을강하게끌어당겨줘서비교적현재는코스피는아주적절한조정을받고있습니다만코스닥은불안하다이렇게말씀드리고있습니다20일돌깼거든요밑으로처지기십상이에요잘보셔야됩니다자틴케이여러분들아침에전일아침에도말씀드렸고말씀드렸어요 뭐다코스닥가지고있는종목들아침에딱처진다던져버릴겁니다나중에올라와도그거아쉬워하지마십시오코스닥잘못하면밑으로많이처질수있어요위험합니다조심해야돼요자그렇다면지금현재시장상황은코스피는동일합니다자계속반복하고있으니까이제귀에딱지앉을겁니다그만큼중요한권력입니다뭐다여기지지하던권력이무너지면뭐로바뀐다저항권으로바뀝니다그게다가이평선들이있죠뭐일맥상통합니다그말은60일과120일그위에240일의강력한저항대를지금직면하고있는상황에서수급도뭐그만그만합니다그죠 강한매수세가들어와야되는데여기처럼2000억3000억씩같이동시매수세가들어와야여기를돌파할텐데그러기에는 G20 가있다이거죠그죠그러니까지금관망세정도로강하게가지못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포트폴리오를길게길게끌고가기보다는유기적으로차익실은짧게짧게해나가면서위험상황이포착되면빨리빨리빠져나오는것이지금대응방법중에하나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길게끌고갈상황이아니에요자끊고난다음에올라가도아쉬워할거없어요밑으로처지면박살나니까잘못하면요자포트폴리오체크한번해보도록하죠자그래서여기위로강하게가려면코스피는기관외국인쌍끌이코스피뿐만아니라코스닥도마찬가지입니다코스닥은더위험하다음봉세개가크게떨어지면서20일을이탈했기때문에어저께반등시도놓다가도다시대밀려버리는게여기20일5일모든이평선다위에있습니다안좋습니다그러니까조심하셔야돼요다시한번더강조드립니다자빠르게포트폴리오한번체크해보도록하죠지금동시효과상황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야 KMW 파워로직스자플러스야인탑스가좀가야되는데자현재코스피동시효과 0.33% 하락출발코스닥은 0.04 상승출발예상되고있고요자 LG전자 위로올라타야돼요외국인매수세들어왔고요자
SK텔레콤 막 그만 해요. 그죠? 기관 관심은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다시 사놓거든요. 올라갑니다. 그죠?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 경농 집어넣었어. 여기서 딱딱 따다닥 지지권이거든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인탑스가 조금 지지부진해. 그러나 여기 60일 깨기 전까지는 조금 견뎌볼 만한 자리고 조금 가벼운 종목이라서 등락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KMW 아, 이거 과감하게 밑으로 깨지면 던질 칼 손절할 자신 있으면 사 그랬거든. 올라갑니다. 그죠? 추가 3.65% 더 상승 예상. 여기에서 밀리면 던져버릴 겁니다. 그냥 가볍게 던져버립니다. KMW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어요. 파울로직스 강한 놈이 더 잘 간다. 여기서 우리 팀K 인원이 용감하게 샀거든요. 올라갑니다. 물론 절반 던졌습니다만, 그죠? 잘 챙겨 먹어야지. 그죠? 시장이 코스닥이 불안불안해요. 그러나 기업 외국인 쌍끌이 들어옵니다. 상단까지 노려봅니다. 셀트리온, 야, 셀트리온 좀 처집니다. 셀트리온은 20만 5천원 잘 치지 않은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꼭대기에서 따라가신 분들이 있는데 결코 잘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기관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죠? 여기 지지해야 돼요. 20만 4천원. 자, 장 시작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방송 내용 괜찮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싫어요가 가까이 오기 힘들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힘내서 할 거 아닙니까? KMW 간다! 4% 더 간다! 에이?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야! 자, 나머지 1단 양호입니다. 1단 양호. 지금 코스닥 잘 컨트롤 해야 돼요. SK텔레콤, 아, 진짜 좀 약세네. 그죠? 자, 코스피 약보합 출발. 코스닥은 강세 출발. 진님 반갑고요. 지금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느냐? 이거 고점 부위에 있는 거 이거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 딴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딴 거는 뭐 적절해요. 자, 아,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회의 중입니까? 답이 없어. 아, 중요한데. 직장인들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바쁩니다. 아유. 아, 우리님 반갑고요.
자, 빠르게 기관 외국인 수급 잠깐 체크할게요. 외국인 LG전자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요. 보합이고요. SK텔레콤 좀 그래요. 그죠? 대우조선해양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경농 추가 상승. 자, 홍일님 경농 가지고 있죠. 어저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요. 5% 더 추가 15% 샀죠. 어저께 기준으로 하면 한3% 가까이 유료방에서는 여기서 살았으니까 본인은 3%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3% 넘어갑니다. 어저께 사자마자 인탑스 여기 지지권 예야 올라가면 돼. 야, 이거 내 시그널 드렸거든요. 절반 던지라고 날렸어. 이거. 가만히 있어요. 아까 초반 날렸는데 지금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회의하고 있는 것 같아. 됐습니다. 그 정도. 자, 삼지전자 갖고 계시죠? 아, 던졌댔죠. 됐습니다. 던졌으면 됐어요. 어저께 몇백 원 먹고 던졌댔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야, 진짜 바쁘네. 방송해야죠. 채팅 날려드려야죠. 눈 벌겋게 뜨고 봐야죠. 그죠? 야, 코스닥이, 그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밑에 안 쳐져서. 안심하면 안 돼요. 여기 저항권입니다. 코스닥 지금 던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현재 외국인 200억 규모로 들어오니까 그만한데 선물로 지금 틀어 막아 놨어요. LG전자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IT 전기전자 쪽으로 강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억도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일 것 같아요. 뭐 뻔하죠 뭐. 그죠? 딴건 그만입니다. 자, 면세점과 화장품 개통 약간 강세. 남북 경협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데 탑투케이 경농 들고 있고요. 안 놓쳐요. 어디로 순환매 들어오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게 탑투케이 특징입니다. 특기예요. 지수 흐름하고 순환매 예측이 탁탁해 최대의 무기입니다. 하루 빠르게, 그죠? 어저께 샀잖아요, 경농. 올라가잖아, 그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안 산다고요. 자, 5G. 흔들흔들. KMW. 위에서 다 던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거 다 놓치는 거 아니야. 그죠? 전 던져라 그랬어요. 채팅 나가 있습니다. 채팅. 참 미치겠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회의하는 것 같아. K 주식 절반 매도, K 파워 청산 날려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거안 두들 맞는다고요. 이거 빠지는 거. 미치겠다. 여러분들 실시간을 이렇게 날려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유료방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한번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퀄리티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끝. 그거 아니에요. 전부 동그랑치가 다 날려드려. 사 팔아. 인탑스도 올라갑니다. 시리님 가자.
뭐다? 아니, 빠질 때 그냥 던져버려요. 빠질 때. 더 빠지는 4% 안 두드려 맞고 다시 복수전. 다시 어디? 시지권의 복수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쭉 들고, 빠지네 하고 쭉안 들고 있는다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시리님. 그죠? 셀트리온 조심하셔야 돼요. 꼭대기, 단기 꼭대기 사서 별로 좋은 권역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많이 올라갔습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요. 쭉 빠졌습니다. 하루 올라간다고요? 다시 빠지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20만 4천원 깨지면 안 됩니다. 닥터K는 20만 4천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노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G20 상황 보고요. 여기 밑에 20만원 초반 오면 그때 관심 가집니다. 어째 상권은 다 양호하잖아, 어느 정도. 시장이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도 나쁘지 않아요. 대우조선해요. 종유 사고가 막 올라가자 사자마자 올라가는 게 많아요. 사자마자 왜 그런 줄 알아요? 포인트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 대충 얼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 딱 나와야 사 그럽니다. 딱 나와야 포인트가. 우리님 방송 많이 들었으니까 지니님 인정? 딱 포인트가 나와야 사 그런다고요. 그냥 대충 사놓으십시오. 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잘 간다고요. 빠지는 것도 있어요. 하나도 안 빠지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죠? 빠질 때는 빠르게 청산, 손실 보고 안 키우고요. 가는 거는 쫙쫙 끌고 가가지고 던지고 나면 곧죠. 그죠? 자, 남북 경협이 현재 나쁘진 않은데 그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가수 출신인데 아침은 목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원래 가수도 목을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프로답게 목소리 걸걸 안 거리게 노력해 볼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기 나름으로 여러분들이 호응만 잘해 주시면 제가 스팟 방송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시는 거 봐가면서 열정적으로 같이 동참 좀 해주시면 1시에 스팟 방송 10분짜리 오전장 어떻게 됐고 오후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했거든요. 옛날에는 아침 방송, 스팟 방송, 장 마치고 마감 방송, 야간 방송 4시간, 6시간 했습니다. 그래봐야 소용도 없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 방송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목요일 방송 확실하게 고정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8시 40분은 무슨 타임? 닥터K 타임. 아침 8시 40분, 오후 8시 40분. 화요일, 목요일 픽스하겠습니다.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화요일날 했어요. 자, LG전자 갑니다. 포인트예요, 사실. 살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어저께 여기. 자, KMW 다시 반등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한다? 여기 끊어먹고 단타는 여기서 다시 살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봤죠? 홍일님 봤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여기서 매도 때리고, 여기 다시 사놓고, 사자마자 붕 올라가고 그런 거 봤잖아. 그죠? 다행히 시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330억 규모로 코스피 사주고 있고요. 지금 선물이 어떻게 되냐? 선물은 아직까지 조금 틀어막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매수세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 매수세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양대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크진 않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서 강하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자, LG 추가했다.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좀 하시면 제가 편해요. 제 짐을 들게 되는 겁니다. LG 약간 축소했다 아닙니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다시 사는 데 오늘 또 아침에 뭐라 그랬다? 전기전자 괜찮다 그러면 그게 뭐 굳이 안 가겠어요. LG전자가. 그죠? 그러니까 잘 하는 겁니다. 나이스! 굿잡! 옆에 유료방에서 채팅 날라와서 그러는 겁니다. 샀대요. 이거 살만한 자리인 거 딱 아는 거지 이제. 내가 사러 말도 안 했는데. 조금 전에 뉘앙스 주긴 했지만 포인트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샀습니다. 딱 그래요. 잘했어요! 시리님 돈 있어요? 시리님 돈 있어요? 이제 보안을 좀 유지해야 되겠어요. 그죠? 사세요. 뭔지 날려드렸어요. 왜냐하면 무료방도 그죠? 무료 이거 방송도 좋은데 돈 내고 하는 분들이 차별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많이 퍼드렸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얍실한 놈은 아닌데요. 차등은 좀 드려야 되겠어. 그래야 돈 내고 듣는 분들이 그죠? 안 서운하지. 사자마자 또 갑니다. 사자마자 또 가요. 코스닥. 야, 코스닥 나쁘지 않거든. 지금 현재 상황에. 시리님, 사고도 돈 있어요? 좀 전에 산 것도 사고도 돈 있어요? 추가로? 있다. 1번, 이번에. 사고도 돈 있다. 또 1번. 아마 돈 있겠지. 그죠? 왜냐하면 축소를 좀 시켰으니까. 빨리빨리. 바빠요. 황일님 돈 있다고요? 경롱 추가해버려. 자, 무료 맛배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맛배기는. 자, 인탑스. 인탑스 사버려. 그 대신 60일 깨지면 던져야 돼요. 좀 확실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60일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인탑스. 방송 들어오면 힌트 드립니다. 시리님 돈 더 있다고? 사버려. 아이고 미치겠다. 아 요새 닥터케이가 좀 미친 것 같아요. 자꾸 웃음이 나와요. 좋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정말입니다. 방송하면서 자꾸 웃음이 나와. 찡그리면 뭐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인탑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60일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손절라인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16,400원. 홍일님 아시겠죠?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니 말 듣고 샀는데 빠진다. 빠지면 던지세요. 여기 16,400원 확실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올라가면 20일까지 노려보세요. 20일까지 일단. 자, 우리의 홍님은 아직도 회의 중인가 봐. 그것도 재수빨이거든요. 회의 들어가고 던지란 소리 못 들어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여기 돌파하고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아까 뭐랬습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KMW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들었죠? 좀 전에. 그죠? 홍일님 지칭하면서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사들 아닙니까? 하면서 여기서 살 수 있다 했어. 올라갑니다. 그죠? 왜 그래 잘 맞춘 줄 알아요? 매수 매도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잘난 척 아닙니다. 여기 매수 포인트 아닙니까? 틀렸어요? 지니님. 지니였어요.
내 여인의 이름은 트로트 넣어요. 트로트 필러 넣으네. 지니, 지니였어요. 지니, 그지? 요? 누난데, 그지 이러면 안 되잖아.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살수 있다고 배웠잖아. 그렇게 하면 돼요. 못해서 그렇지, 본인들이. 근데 시장은 아직도 강하게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실시간으로 사하면 올라가는 방송인데, 그죠?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탑스도 갈라고 빠짝빠짝 하고 있어요. 아까 4 이후에 경롱도 추가 매수입니다. 그죠? 그럼 홍일님은 한20% 정도 매수돼 있으면 양호입니다. 어저께 10% 샀고 오후에 어떡할까요? 5% 더 사세요. 올라가고, 그죠? 어저께 산 거는 다 올라가 있고 한번더 추가 20%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방에 30% 아니 몰빵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인탑스를 왜 사라는 줄 알아요? 지금 코스닥에 가지고 있기도 있습니다만, 5G 휴대폰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거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고. 자, 셀트리온 조심해라 하죠? 셀트리온, 그죠? 지금 좀 출렁출렁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크게 안 틀렸어요. 그죠? 그죠? 남북 경협 괜찮다고 추가 매수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강세업종이 어딘지 눈으로 다 봐가면서 말씀드린다. 그렇게 해야 확률이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추석 체크한 게 7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겁니다. 이런 거 무료로 잘안 알려줘요. 딴데 알려줍디까? 그 이상한 뭐 그죠? 종목 생성기 하나 툭 틀어놓고 오늘 이거 그래가 무슨 실력이 늡니까? 그래가 무슨 실력이 늘어요? 닥터케인 달라요. 무료지만 무료가 아니에요. 지금 듣고 있는 방송이 여러분들 무료로 듣고 있지만 저는 15년 전에 회비 110만 원 내고 배운 거 여러분들께 무료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1도 없습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그분이 유튜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안 하다가. 왜냐하면 저도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선생님한테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게 당연한데, 아, 좀 겹치면 좀 그렇잖아요. 고품질, 유료 같은 무료. 맞죠? 땡큐. 아니, 좀 그렇잖아요, 겹치면. 그죠? 일부러 방송 안 듣습니다, 그분 거. 사실 저도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안 들어요. 왜?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제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복창성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들어요. 듣고, 진짜 듣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아, 셀트리온 처진다. 제가 사라고 매수 의견도 안 드렸는데 샀어요. 그죠? 여기 있는 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유, 잘 갔습니까? 빠지잖아요. 가봤자라니까. 최적의 매수 포인트가 안 나왔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홍일님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머. 위로 날라갑니까? 그래야 제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20만 4천 왔을 때 사고 싶었으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패스하라 그랬다. 조금 올라가는 건 맞네요. 그러나 안 들어간 거는 손해본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위로 세게 갑니까? 다시 처집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요. 한 템포 늦게 대응 중. 잠깐만요, 홍님. 이제 회의 마치고 나왔는 모양이다. 아유, 됐고요.
여러분들, 제가 비교적 잘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 방송에 다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시라니까. 왜 안 보시는가 모르겠어요. 뭔가 하면요. 자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크루드오일 매매하고 있어요. 무패입니다. 여러분들 뭐 안 믿으실까 참 걱정되는데요. 무패. 이 방송 보십시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그죠? 이거 뭐 오래 걸린 줄 알아요? 한 시간 안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앞에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 시즌 1? 이거 남아있나 모르겠다. 32승 4패입니다.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아요? 다 앞에 다 녹화된 거 있어요? 보시라니까, 그거. 자랑이 아니라. 매매 포인트를 익히고 싶으면 그거 좀 어려워도 한번 쫙 보십시오. 성경책 보듯이. 아니면 불경 보듯이. 처음부터 그 성경책이나 불경이 귀에 다 들어옵니까? 인탑스 사라는 이유에 올라갑니다. 경농 올라간다, 예야! 사라는 거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성경책이나, 그죠? 불경이 귀에 다 들어옵니까? 눈에 다 들어와요?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아, 평소에 잘못 느꼈던 한마디가, 한 구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려워 보여도 선물입니다. 사고 팔고, 포인트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인탑스 너무 많이 올랐는데, 파워로직스 다 던져라 그랬거든요. 빠집니다. 파워는 매도, K는 들고 있으면 되기. 왜 올라가니까, 그죠? 인탑스 살까요? No! 시간 늦었거든. 여기서 살아있는데, 올라가면 안 돼요. 눌려주면 탑승. 어디를 말하는지 알지? 닥터케이가 원래 되게 부드러운 남자예요. 감수성, 진짜 풀빵인 남잔데, 주식만 하면 돌변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숨 같은 돈 가지고 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터 나가는데, 실렁실렁 그리면서, 너털너털, 허리도 안 굽히고,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총 맞아 죽어요. 그러면 전쟁터 나가는데, 맨손으로 슬렁슬렁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칼에 찔려 죽어요. 맞아 죽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의 무기를 연마를 해서 공부해가지고 칼이든 총이든 수류탄이든 들고 전쟁에 가야 맞짱이라도 한뜰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편이 대박 강해. 그러면 대놓고 앞으로 가가지고 맞짱 뜨면 이기겠습니까? No! 살 숨어가지고 아무리 강해도 약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잠시 존다든지, 밥 먹고. 그때 가가지고 그냥 조져야 이기지. 그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비유로 해서. 그렇지. 그죠? 기관 외국인이라는 거대한 자본에 맞서서 트레이닝이 엄청나게 돼 있고, 그죠? 규율이, 매매에 대한 규율이 엄청나게 강한 집단과 싸우려면, 거기에다가 슈퍼컴퓨터 동원하는 그죠? 그 사람들과 싸워가 이기려면 공부가 안 됐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공부하기는 귀찮고 돈은 벌고 싶죠? 절대 돈못 벌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딴건 몰라도. 지리님, SK 홀딩 그냥 홀딩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혹시나 높아지면서 말씀드릴게요. 누구만
챙기고 누구는 안 챙기고 그런 생각 1도 가져본 적 없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좀 지지부진해서 그렇지 던질 정도는 아닙니다. SK. 그래서 요게 힘 받아가 위로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기관이 계속 사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여기 상단 위주로 어느 정도 가면, 그죠? 끊어낼 겁니다. 이거 손해보고는 팔기 싫어요. 손해봐봤자 지금 얼마 손해도 아닙니다만 1%, 그죠? 1%대 정도 손해인데, 올라가면 뭐, 그죠? 본전 근처 아닙니까? 이거는 손해보고 팔기는 싫어요. 들어갑니다, 그냥. 왜냐면 기관 계속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시리님, 듣고 계시죠? 아, 5G 조심하세요. 5G. 아침에 반짝했다가 흔들립니다. 야, 인탑스를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돼. 왜냐하면 개별 종목은 살만하고 휴대폰이죠. 5G보다 휴대폰은 괜찮거든. 일단 더 들어갑니다. 야, 아침에 살아 일어났고 지금 고민한다고? 저에겐 10분이란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이에요. 저에게는. 그죠? 이 지금 5G가 좀 시원찮으니까 다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그리고 휴대폰 아직까지 좀 양호하잖아. 그래서 좀 더 들어가보자. 인탑스. 메릴 린치가 어딥니까? 외국계 단타 펀드가 들어와가지고요. 메릴 린치 창구에서 엄청나게 해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0.5%도 차익 실현해 나갑니다. 걔들. 근데 그죠? 4 해가지고 뭐 1% 2% 올라가면 안 던질 것 같아요. 던집니다. 던진다고 0.5%도 챙겨가는데 뉴스 봤을 겁니다. 그죠? 4 하고는 올라가 밀리고 도처지면 던져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경롱 양호. 이야, 홍일님 죽이죠. 10원 20원 올라갈까 밤잠 못 자는 거 말고 4 이러면 올라가는 거 경롱 많이 걸렸습니까? 한 4% 먹었는 것 같은데 모르지. 이제 제가 리딩 했는 거하고 타이밍 다르니까. 4 어저께 4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 4 하고 난 다음에 간다. 예야. 던지라 한 거는 비실비실. 사 한 거는 가. 사면 아직 별로다 한 셀트리온 비실비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외국인 코스피 매수세 445억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0.33% 상승 중인데 외국인 매도세 좀 있습니다. 100억 정도. 자, 5G하고 이런 거 다 코스닥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외국인 자꾸 매도 넣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저는 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휴젤 정도만 관심 있는데 오늘 바이오, 셀트리온, HLB하고 HLB 생명과학 또 조금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속성이 없어요. 테마가. 자, 여러분들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망이 짧게 들고 착착 챙겨가면서 가야 된다. 길게 쭉쭉 들고 가면 안 돼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와, 수소차가 대박 날아가네.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하고 그저 이야기 아침에 방송 브리핑 했죠. 야, 자, 그래도 홍일님 관심 있어 하시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장가 매매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하면 체결 안 되고 올라가요.
그죠?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를 저는 제시합니다. 저는 대놓고 이런 거 없어요. 그때 바로 즉시 체결시켜 버립니다. 안 그러면 손 빨아야 돼. 붕 올라가거든요. 싸게 살라고 돈 빼고 싸게 살라고 대놨다가 붕 올라갑니다. 그럼 못 싸요. 그렇게 안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선물이 외국인이 매도세 1750계약 때리다가 1000개 땡깁니다. 1000개. 보이십니까? 외국 애들이 5000개 이런 거밥 먹듯이 던졌다 끌어 땡겼답니다. 여기 3000개 마이너스 있다가 여기 위에 5000개 플러스 시켜버리고 이럽니다. 그럼 8000개 아닙니까? 금액으로 한 6000억 그렇게 돼요. 그런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스펙타클해요. 아침에 잠깐 보고 안심할 시장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 안 늘어나가고 땡기니까 시장 반등하죠. 이거 쭉더 당겨라. 어떻게? 개인이 매도세 늘어나고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는 어떻게? 이거 프린트 스크린에서 보여드립니다. 야, 친절해. 그죠?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뭐 대충 하는 것도 최고 싫어해요. 그죠? 어떻게 돼야 된다? 자, 여기 있는 개인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기 있는 외국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크로스 돼가지고 플러스 전환되면 시장 올라간다고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아시겠죠? 알겠다. 1번 눌러. 예야.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와, 근데 환율이 급락했거든요.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외국인 매수하고 조금 연관도 있는 듯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갑자기 여기서 여기까지 환차익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관심 한번 가져봐야 돼요. 왜 갑자기 최근에 팔까? 뭐 그런 거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요. 자, 금은 약간 주춤. 같이 주춤하네. 이제 주식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와, 이제 미국도 걱정해야 되고, 유럽도 걱정해야 되고, 중국도 걱정해야 되고, 그죠? 금값, 기름값 다 걱정해야 돼. 그죠? 야, 인탑스 간다. 에이. 자, 5G는 시원찮아도 핸드폰은 아직까지 더갈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 죽어요. 저점 매수 완전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오늘 전기전자가 좋거든요. 그죠? 시리님이 LG전자 알아서 추가 매수한 거. 잘했어요. SDI.
저한테 자꾸 일거리를 주시네. 번갈아가면 이거 뺄까 말까 팔았는데 이거 이제 또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고객의 부르면 응해야죠. 그죠? 팔아먹은 거 제끼고 우리 팀K 인원이 그렇습니다. 알았어, 그냥 SDI 매수 3만원짜리 맞아요. 왜냐하면 SDI 관심 가지자고 그 이전에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전기전자 괜찮다 하니까 딱 질러버리네. LG전자 많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죠? 추가하기 좀 그런가? 그거보단 좀 압축하자 그랬는데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자리는. 야, 포인트가 이제 되게 좋아요. 사자마자 먹네. 야, 죽인다. 아이고, 셀트리온 빠진다. 셀트리온 조심하셔야 돼요.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는 겁니까? 외국계 매도 좀 잡히 있고 여기 지켜야 됩니다. 여기 저 매도하라 하고 난다 빠졌어요. 안 틀렸어요. 제가 안 틀렸습니다. 위로 푹 날아가 있으면 제가 틀리는 건데 안 틀렸어. 손가락도 밑으로 한 꼽아보던지. 그죠? 제가 안 틀렸어요. 셀트리는 위로 안 갔습니다. 던지라는 이유에 밑에 빠집니다. 설악한 건 올라가네. 그죠? 설악한 건 올라가네. 살수 있다 한 거는 올라가네. 우리 팀K가 알아서 이거 매수했습니다. 올라가네.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 포인트가 중요하다니까. 왜? 같이 공부를 하니까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 그죠? 지금 한 5개월째 같이 하고 있거든요. 눈에 들어올걸? 포인트가? 왜? 여기 딱살수 있다고. 아까 여기 3번째인가 있었어요. SDI. 어때요? 샀습니다. 괜찮네. 밑에 이평선 위에 있습니까?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네. 평소 이야기하는 거 달라요? 여기 상승 초입에 못 따라 들어갔으면 눌림목 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패스했습니다. 왜? LG전자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샀어요. 나쁘지 않으니까 잘했다 그랬습니다. 아, 가네. 야, 여기 있는 선수급이 몇명 있어요? 야, 지금 5개월 만에 선수 다 됐어, 지금. 야, 진짜. 쳐져가지고 올라간다니까, 야. 뭐라고 그분이 저한테 칭찬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감사하게도.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 닥터K를 선택한 선택이 틀리지 않다는 걸 저는 꼭 본인이 지금도 확신하고 있지만 꼭 그것이 맞다는 걸 자기는 증명하고 싶답니다. 야, 땡큐! 땡큐, 브로우! SK텔레콤 좀 빠지네. 아휴. 자, 마무리할게요. 시장, 아직도 혼조세입니다. 방향성 없어. 한 시간 다 돼가는데. 왔다 갔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다? 옵션은 까집니다. 한번 볼래요? 옵션 까지 있을 겁니다. 자, 콜 옵션 뭐, 오른 거 별로 없고, 풋 옵션 까집니다. 그죠? 월물이 비교적 아직까지 초반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까졌네.
그죠? 하지만 상승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대박 까지진 않았는데 풋옵션 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면 월물 마감 뒤쪽이 다음에 양쪽 다 까집니다. 그죠? 자, 풋옵션 개인이 사고 있죠. 11억이니까 뭐 아직 그만그만한데 외국인이 콜옵션 매도 때린 거 환매수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신규 매수인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외국인이 콜옵션까지 좀 사준다는 건 좋고 개인이 풋옵션 20억 30억 막 사주면 땡큐.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675억 들어오는데 더 확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코스닥은 위험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청산 위주로 한다 그랬고 인탑스 하나만 딱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공부도 좀 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도움됐다 하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고 나중에 보실 때 스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루 2,000원도 못 봅니다. 이렇게 열광하는데, 그죠? 그거 도와주시는 겁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야간 방송 하는 날이죠. 오후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된다면 스팟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